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. 태민 군이 그 축구 게임을 처음 하는 상황이야. 거였고 민호 군은 늘 잘하던 게임이었는데 태민이한테 졌던 적. 와 진짜 맞겠다. 근데 제가 그때 뒤에서 너 못하네 못하네 잘한다더니 너 입으로 그렇게 잘한다더니 자, 지금도 혼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얄밉게 하네. 지금도 하나 지금도 하나 와 돈이 진짜 얄밉데 뭐야 잘한다더니 입으로 맨날 이렇게 하는데 신화 같은 거 싸웠어요. 예를 들어 태민 군이 이겼어요. 네. 그럼 이긴 거잖아요 어쨌거나. 근데 뭐 환경이 바뀌어서라든가 조이스틱이 보는 게 아니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. 항상. 조이스틱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안 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져서 열받은데 이렇게 깐족깐족한 손이 손이 근데 진짜 약간 그리고 이거보다 한 2.5배는 더 됩니다. 아니, 그 근데 너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상황이니까 진짜 이게 아니,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저도 하나 알고 있는데 민호 군의 명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뭐예요? 인생 명언 중에 뭐죠 뭐죠? 나 왜 두렵지? 나는 술한테 지는 거를 아. 우리 괜찮아. 술한테 지는 거를 야! 용서할 수 없다고. 아! 술하고 싸우는 거야? 야, 왜 그랬는지 알아요? 아, 질 수밖에 없잖아요. 아니, 사람 내가 이걸 직접 아니, 들었다니까? 아니, 그게 아니야, 이거를 말을 되게 물음표가 뜨게 했어요. 어떻게 했냐면 술 잘 마셔요 이러고 아 저는 술 많이 안 마셔요. 왜요? 술한테 지는 게 싫어서요. 이런 식으로 했죠. 이렇게 얘기했었어요. 약간의 제 허세가 약간 좀 허세에 좀 있어서 아 리스펙트합니다. 나는 잘 마시는데 내가 왜 이 술한테 지지?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고작 이 그 당시에 제가 좀 약간 객기라 그러죠. 꼭 야, 내가 너보다 한 잔 더 마셨어. 아~ 이런 그걸 하다 보니까 제일 싫어. 취했네. 예. 제일 싫어. 취했네. 그래도 취안 취했어. 뭐 이런 거. 지금은 좀 그게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멀쩡한데 취했네 취했네. 뭐 멀쩡해. 아, 너무 싫어. 아 조연 어느 정도 돼? 필름은 끊겨 본 적이 없어. 와, 네, 한 번 나왔네. 조절 두 명 마시죠. 조절을 하면은 그래도 진짜 밤새 마시면 계속 마시는 거 술을 굉장히 좀 민호 씨가 잘 마시는 거예요. 아니 오늘.